인지수 잘못 찾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망언을 멈추고 자기 반성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새해부터 선거용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아닌 지지자들의 대통령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비참한 말년을 운운하고 의회에서 폭동을 일으킨 트럼프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를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지로 인한 자기 고백 수준이긴 하나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고 번지수마저 잘못 짚었습니다. 정당을 하도 옮겨 다니신 탓에 혼동이 오고 정당사에 약하실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회 난입과 폭동의 흑역사를 써나간 전통이 살아있는 정당은 바로 국민의힘이라는 점을 똑똑히 알려드립니다. 지난 19년 겨울 자유한국당 보수 성향 지지자들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국회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국회에 들어온 것이 이미 승리라는 승전보를 울리기도 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선동정치, 우민정치, 광인정치의 생생한 현장 그 자체였습니다. 비유를 하시기 전에 공부와 자기 반성부터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게다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모욕입니다. 상대당의 지지자를 팬클럽과 우민에 비유하는 것은 상대를 뿌리부터 부정하고 자신의 지지자만을 국민으로 보겠다는 불통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께 자기식의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태도 역시 낡고 오만하기 그지없습니다. 신년부터 정치적 분열과 갈등만을 조장하는 제1야당 비대위원장의 저급한 인식이 국민의힘의 후진성을 거울처럼 비춰 보여주는 것 같아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비유와 발언을 바로잡고 사과하시길 바랍니다.